뭐라고 묻냐면은 불운하가 말하되, 만일 이 묘가 그 본묘 광명이 본래 묘한 그 광명짜리가 바로 열애장이죠. 열애장 묘진여성을 묘각 본묘 광명이라고 하지요. 열애장 묘진여성이 열애의 마음과 더불어 푸징불감 이거를 부처님과 똑같단 말이요. 본래 그 자리에 청정하기가 부처님의 마음자리와 똑같아서 더한 것도 없고 줄어진 것도 없이 그대로인데 거기서 공연시 무상이란 말은 까닭 없이 무단히 그 뜻이요. 무단히 공연히 말이요. 산화대지와 온갖 유의상을 문득 냈다면 아까 홀생이라는 것 다시 또 묻습니다. 홀생을 했다면 여기서 이제 묻는 것은 아까 중생이 벌어지는 것을 묻는 게 아니라 중생이 성불해도 도로 도레미타불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그걸 묻는 거예요. 본래 순수한 청정한 마음자리에서 산화되지 온갖 허망이 생겼다고 한다면 마음을 닦아서 깨달아가지고 부처가 된 다음에도 다시 또 중생 세계가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하고 그걸 묻는 말이죠. 열애는 서가열애 지금 묘공 명각을 얻으시니 말을 조금씩 달리했죠. 묘공 명각이나 아까 말한 본묘 광명이나 묘각이나 같은 말 아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서가열애께서는 성불을 하셨으니 부처가 되셨으니 산화대지와 유의와 섭누가 언제 다시 생깁니까? 우리 중생같이 그 산화대지 세계도 생기고 허망한 세계상속이 다시 존속하고 유의라서는 중생 업과 따위 유의와 섭누라고 하는 것은 산화대지와로 번역을 와로 해야 돼요. 산화대지의 이렇게 한 것은 운화신님은 유의상을 산화대지로 보았기 때문에 의로 번역했는데 158페이지 끝으로 한 줄, 두 줄, 석 줄, 넉 줄, 다섯, 여섯, 일곱째 줄에 산화대지의라고 되어 있죠? 와로 고치세요. 산화대지와 모든 유의상이 호련이 생겼다면 여래께서 지금 이제 묘공 명각을 얻었사오니 산화대지 거두 와로 하고 예? 그 다음에도 산화대지와 유의인 여기도 유의인 하지 말고 유의상을 말한 거니까 유의와 그냥 섭누라고 해도 되고 유의와 섭누가 언제 또 다시 생기게 됩니까? 그게 궁금해서 묻습니다. 성불한 다음에 다시 미해가지고 중생세계가 벌어지는 그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본래 순수한 청정한 그 마음자리가 이렇게 산화대지를 만들어내고 중생업과를 만들어냈다면 성불한 후에도 그 자리가 다시 중생세계와 업과를 만들어내지 않겠습니까? 하고 묻는 거죠. 원각경에 금강장 보살 묻는 거하고 똑같죠. 금강장 보살이 세 가지를 물었죠. 원각경에 금강장 보살 원각경은 금강장 원각경에 그냥 해뒀구나. 원각경에서
금강경 보살이 부처님께 물은 세 가지 참업과 같은 내용. 능엄경에서는 푸르나가 세 가지로 물었고, 여기서는 이제, 푸르나 무림이고, 원각경에서는 금강경이 또 세 가지 이와 비슷하게 물었어요. 그래서 답변도 원각경하고 비슷합니다. 여기 등엄경 답변이 밑에 보면은 답변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십니다. 부처님께서 푸르나에게 이르사되, 비유컨대 어떤 미한 사람이 하나의 추락에 남쪽을 비옥하여 북쪽으로 여기는 것과 같나니, 중생으로 되어서 중생이 미한 그것을 비유할 때 어떤 마을에 가가지고 남쪽이라는 방향을 북쪽으로 착각할 수도 있죠. 처음 가면은 다른 동네에 가가지고 처음 간 마을에서는 여가 남쪽인지 여가 북쪽인지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귀신론에서는 미동유서라고 나오죠. 동을 미하여 서쪽으로 여기는 거 같죠. 동쪽을 잘못 착각해가지고 서쪽으로 여기는 거. 귀신론에서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귀신론. 능엄경은 방향만 다르지 또 똑같지 않아요? 홍남 위북이라. 남쪽을 잘못 착각해가지고 북쪽으로 여기는 것이나 동쪽을 잘못 몰라가지고 동쪽을 서쪽으로 여긴 것이나 같지요, 내나? 모른 것만은. 그러니까 부처님은 여기서는 이제 능엄경에서는 남쪽을 잘 헷갈려가지고 남쪽을 몰라가지고 북쪽으로 여기는 것과 같다만, 미한 것이 중생으로 미한 것이 마치 그와 같다. 그렇다면은 이 남쪽을 북쪽으로 잘 몰랐으니까 그 미는 미혹하면 다시 미혹으로 인하여 있는 것이 되느냐, 또 깨달음으로 인하여 나온 것이냐. 이한 거지 뭐 깨달은 것은 아니죠. 푸르나가 말하기를 이와 같은 미한 사람은 또한 미한 것도 인하지도 않았고 또한 깨달음도 인하지 않았다. 무슨 까닭이냐 하면은 미가 본래 근본이 없거니. 푸르나 여기 답변은 잘했네요. 어찌 미함을 인할 것이며, 깨달음 자체는 미를 내지 유혹함을 내지 않거니 어찌 깨달음을 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쪽을 북쪽으로 여기는 그것은 미한 것을 인한 것도 아니고 깨달음을 인한 것도 아니다는 그런 답으로 했죠.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라는 말처럼 방향은 그대로 있는 거지, 남쪽을 북쪽이라고 했다서 남쪽이 북쪽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대로지. 또 남쪽을 남쪽으로 안다 해서 바뀌어진 건 또 아니잖아요. 그대로지. 방향은 그대로인데 그 사람이 잘못 착각할 뿐이지. 부처님이 말씀하사대, 저 이했던 사람이 남쪽을 북쪽으로 잘 올랐던 사람이 바로 미할 때 있어서 문득 깨달은 사람이, 그걸 잘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방향을 잘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가르쳐 하여금 깨닫게 한다면 푸르나야 뜻에 어떠하냐. 이 사람이 비록 미하나 이 마을에 대해서는 다시 미를 내겠느냐. 알면은 안 내죠. 푸르나가 대답하기를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불운하야 시방년에도 또한다시 겁과 같단 말이죠. 어찌다 그런 경우도 있죠. 잠자다가 한밤중에 잠자다가 일어나가서 방향감각을 모를 때 틀림없이 출구가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문이 캄캄할 때는 캄캄해 아주 문이 잘 안 보일 때는 어디가 어딘지 한참 헤매고 이렇게 다녀보니까 요강 있는 데가 저기고 말이야. 요강 있는 데로 찾다가 그런 소설이 있잖아요. 그거와 같이 헤매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군인들은 그걸 가르치잖아요. 캄캄할 때 어디에 것이 저 쫓겨가지고 모른 지역에 가서 볼 때도 밤중에도 알아보는 식별하는 법을 여러 가지 있죠. 나침반 가지고 다니면은 그건 문제도 없고 나침반이 없더라도 여러 가지 그 방법으로 가르쳐 주죠. 나무만 봐도 나무가 남쪽으로 가지를 많이 뻗으니까 나뭇가지 많은 쪽으로 이렇게 이제 남쪽이라고 그렇게 가르친 것도 있고 말이죠. 또 태양을 중심에 가지고 이 좌우 손을 보고 말 한복판에 있으면 잘 몰라도 조금만 삐딱하게 있으면 동서남북은 대략 알 수가 있잖아요. 여기는 이제 모르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방향감각이 둔해가지고 미한 사람을 비유하는 말이죠. 그것도 내가 방향을 모르는 것이 비한 거라요. 마음이 비해야만 그 미를 벗어납니다. 마음에 온갖 잡념과 분별과 차량 개교가 붙어 있으면 미한 거라요. 기신론에는 이동유서나 원각경이나 기신론에는 방실 부전이라 이런 말이 나오죠. 동쪽을 얘기해서 서쪽으로 착각했더라도 방향은 동쪽이 서쪽으로 된 건 아니거든. 방향은 실로 변하지 않았다. 굴러가서 동쪽이 서쪽 되지 않았단 말이야. 서쪽이 동쪽 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비유를 한다면 비록 미하여 중생이 되었으나 그 불성은 중생 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불성은 부처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지만은 깨달은 사람한테는 그걸 부처라고 갈 거고 미한 사람에게는 그걸 중생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동쪽을 서쪽으로 착각했거나 서쪽을 동쪽으로 착각했거나 간에 동쪽이 서쪽된 것도 아니고 서쪽이 동쪽된 것도 아니지만은 착각한 사람은 동쪽이 서쪽된 거고 그걸 방향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서쪽이 바로 서쪽이고 동쪽은 바로 동쪽이죠. 그러니까 시방열에도 시방세계의 부처님이 성불하신 부처님도 그와 같다. 한번 그 방향을 알게 되면 다시는 착각하지 않는다는 그 말이죠. 부처님이 다시 미하지를 않아요. 깨달은 성불한 다음에는 다시 미해서 중생되는 게 아니다 한 말이에요. 각불생미라. 각은 미를 내지를 않아요. 아까 각불생미라고 했죠. 깨달으면 다시 미해가지고 중생노릇을 하지 않는다 말이에요. 모를 적에 그런 짓 했지. 바보 짓을 했지. 깨달으면 광증이 날 때 미쳤지. 광증이 그쳐서 미친병이 원상복구가 되었다면
그러면 정상인이 드는 것처럼 이 미라고 하는 것은 근본이 없어서 성이 필경에 공했다. 미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명짜리죠. 무명이라서는 근본이 없다 말이야. 무명이란 자체가 본래 없는 거요. 무명 실성이 직불성이지. 무명은 본래 없는 거요. 눈이 눈병이 생겨가지고 허공꽃이 생겼다 해도 허공꽃은 없는 거요. 허공꽃은 눈병 난 사람에게만 있는 것처럼 보이지 허공꽃이 없잖아요. 그와 같이 이 미는 근본이 없어서 성이 필경에 공했으니 옛날에 본래 미한 것이 없거늘 미한 각이 있는 것 같다 말이죠. 각을 미한 것이 있는 것 같다. 각이란 말은 본각이죠. 그 미를 깨달아서 문명을 깨달아서 성불하게 되면 미가 없어지게 되면 그 각은 본각자리야. 아까 요광명 거기서는 다시 미를 내지 아니하느니라. 각불생미라고 방금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방향을 가지고 비유를 했죠. 비유를 네 가지로 지금 말합니다. 한 가지 비유가 끝났지 이제. 예? 남쪽을 잘못 착각해서 북쪽으로 여겼던 그 비유를 말했죠. 그 다음에는 우주만법이 현재 없다는 것을 또 비유합니다. 우주만법이 본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또한 눈병 난 사람이 애자는 눈병 날 애자요. 눈병이 난 사람이 허공 가운데 꽃을 보다가 눈병이 만약에 제거가 되면은 꽃이 허공에 없어지는 것과 같단 말이죠. 문득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서 저 허공꽃이 없어지는 바 허공의 땅에서 꽃이 다시 생기기를 기다리고 있다면 너는 그 사람을 보라. 그 사람이 어리석음이 되느냐 지혜로운 사람이 되느냐. 그러니까 푸르나가 말하기를 허공에는 본래가 원래 꽃이 없거나 허망하게 꽃이 생기고 사라짐을 보았다면 우주만법이 지금 생멸하는 것을 보는 것도 공화가 생멸하는 것을 보는 거나 똑같아. 꽃이 허공에 사라짐을 보는 것도 이미 전도인데 명령하여 하여금 다시 날 것이라고 이렇게 허공꽃이 다시 생길 것이라고 그렇게 본다면 이것은 참으로 미치고 어리석은 사람이니 어찌 다시 이와 같은 미친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고 말을 하겠습니까? 그 푸르나가 답을 잘했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사대 너 아는 바와 같거늘 어찌하여 부처님 열애의 묘광명공에 어찌 다시 천하대지가 다시 난다고. 천하대지는 현상계의 현실의 모든 우주만법이죠. 그것이 다시 생긴다고 어찌 물어 말을 하느냐. 그런 것은 물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가지 비유를 말했죠. 처음에는 뭔 비유죠? 에? 방위를 위한 비유죠. 홍남 위부하는 거. 사유 가운데. 네 가지 비유 가운데. 이것은 무엇을 비유한 거냐면 유 무명 본공이라. 무명은 본래, 무명이란 말은 방위를 미한 미혹이죠. 무명은 본래 공한 것을 비유한 것이고,
그 다음에 가서는 뭐가 나오지 혼자? 눈먼 사람 공화유가 나오죠? 허공권 공화유는 유 눈먼 사람이 아니 눈병 난 사람이 허공꽃을 본것 나왔죠? 요 만법 현무라 만법이 현재 있더라도 그건 없는 것을 만법이 버젓이 없는 것 그것을 비유한 거요. 그 다음에는 이제 금광유가 나오죠. 세 번째. 네 번째는 목회유가 나오죠. 비유가 그렇게 나올까요? 밑에 보면은. 그러니까 왕은 다시 그러니까 처음에 남쪽을 북쪽으로 비한 그런 미방의 비유는 분명히 본래 공한 것을 비유한 것이고 그 다음에 눈병 난 사람이 공화를 보는데 눈병이 없어진 다음에도 공화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건 공화 없죠. 그와 같이 중생의 안목으로서는 우주만법이 현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부처가 되면 중생의 마음 눈이, 마음병이 고쳐지면 현재 보는 산화대지 같은 만법은 현재 없는 것이다 비유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금광유가 나오죠. 또 금광이 정금에 섞였다가 그 금이 한번 순일하게 되면 다시 섞임을 이루지 아니한 것 같으며 금이 이제 다시 재련소에 가서 재련해 가지고 순금이 되면은 다시 순금이 다른 저 광석이 안 되죠. 광석에 들어 있는 금은 순금 성질만 순금이지 다른 것하고 섞여 있잖아요. 도라고 여러 가지 동철하고 금은 동철이 금은 동철 또는 돌 같은 것, 모래 같은 것이 섞인 게 광석이죠. 그런데 그 광석 속에 금을 재련해가지고 순금이 된 다음에는 다시는 그게 다른 것하고 섞이지 않지요. 되기 전에 다른 것하고 혼합되었지. 그것은 진은 다시 변하지 않냐 것을 비교한 거죠. 진여자리가 부처가 된 다음에 진여가 망상으로 다시 변하는 것은 없단 말이에요. 한번 순금이 되면 광석 속에 금을 캐가지고 재련해서 백년 정금이 되면 다시는 그 저 불순물이 섞이지를 않아요. 운각경에도 그 말이 나오죠. 100번 단련한 그 순금이 되면은 다시 잡탕이 섞인 그러한 그 광석이 다시 안 된다는 그런 비유입니다.
몰라, 천지개벽이나 해가지고 그놈이 다시 또 이제 어디 속에 들어가면 될까? 그렇지 않고는 안 되지, 그. 예? 될 리가 없죠? 한번 성불하면 다시는 이해하는 게 없다는 말 아니오? 또, 나무가 재가 되면 거듭 나무가 되지 않는 것과 같아서. 나무가 불타서 재 잡으면 나무 안 되죠? 그건 이제 목회유가 나왔잖아요? 나무 재. 그것은 열반을 한번 얻게 되면 열반 그 자리는 불생불멸이에요. 다시 나무가 재되었다가 나무 되지 않는 것처럼. 거다 비교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네 가지 비유가 다 나왔죠? 부처님 열애의 보리와 열반도 또한 다시 그와 같습니다. 부처님은 보리 열반이 다 그와 같단 말이에요. 보리 열반을 징득한 다음에는 다시 중생의 업직 번뇌로 탈바꿈하지 않는다 그 말이요. 보리 열반을 징득하면 그건 영원히 변함이 없는 순수한 불성이 아주 참 정금이나 같고 또는 것이 저 불탄 나무나 같아 가지고 다시는 변하지 않는다. 운명이 본래 공한 그 도리는 바로 보리를 깨달으면 그렇게 되지요. 만법이 현재 없는 도리를 깨달은 것도 다 보리고 여기는 열반에 대한 금광의 비유나 목회의 비유는 열반에 관한 비유고 앞에 것은 보리에 관한 거고 보리와 열반이 같아요. 그런데 왜 말을 달리하고 왜 명칭이 따로따로 있는가? 뭐가 다르죠? 보리하고 열반하고 보리하고 열반하고 열반은 이가 돼요. 이, 보리는 지가 되고. 아시겠죠? 그렇다면 여기는 정적인 거고, 여기는 동적인 거죠? 보리는 반야도 보리나 똑같아요. 그러면 진성심심 극리묘한 것은 열반의 자리라면 불수자성 수연성하는 보리의 능력이라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이것은 작용이죠. 작용이 있고 그 체가 있고 체. 체용관계라요. 열반이 체라면. 이게 바로 정해를 닦을 때정 가지고 열반에 가지 않아요? 또 해는 정해 쌍수를 가지요. 해를 닦는 게 바로 보리 아니요? 해가 이제 나중에 크면은 보리가 되고 정이 나중에 크면은 열반이라 정해 쌍수하는 거 아시겠죠? 이제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것은 열반의 성질이고 마음을 고요한 것만 아니잖아요. 마음이 고요하면서 밝아야 되잖아요. 신신명의 허명이라고 했죠. 허가 열반이고 이게 바로 정이라 정, 고요한 것이나 같아요. 허가. 여가 이제 보리요. 허명으로 비추잖아요. 비고 밝은 거. 그러니까 대적이고. 대적광전 할 때, 여는 대광이고. 비로자나를 대적광전이라고 가지요. 비로자나 부처님 오신 자리. 이 자리가 다 마음에서 이렇게 됐던 거예요. 이게 일심에서 이렇게 크게, 일심의 본체는 크게 고요하고 그 작용은 크게 빛나고 빛난 것이 바로 밝은 것이고 여기에 고요한 것이 빈 거라 이 고요할 정자 정이요. 그게 바로 열반이라 결국에. 보리 열반이 둘이 아니에요. 밑작이고 우작이고 열반이 밑작이라면 뚜껑으로 이렇게
밑장 그대로 가만히 있는데 위에 뚜껑을 열었다가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그러면 활동성이 있죠. 보리가 그 역할을 해요. 보리가 위에 뚜껑이라면 운문 중에 그 운문의 함계 권권이란 말 나오잖아요. 함계 권권. 운문 중에 그 법어에 추러가지고 오종과 풍에 운문 중에서는 함계 권권이란 말이 나와요. 함계 권권이나 그거 아니에요. 이거하고요. 이거하고. 밑짝이 땅이죠. 어? 뚜껑이 하늘이고. 그러니까 이지라는 뜻이요. 이지, 보열. 같은 말 아니요? 예? 보열이란 말은 불이열반이죠, 지금? 이지, 보열이나 뭐 똑같은 말이요. 함계 권권이나. 지하고 보리하고 같죠? 이하고 열반하고 같고. 마음에 그렇게 성능이 진공도 있고 묘유가 있죠? 묘유가의 명자리요. 명이 바로 묘유고. 또 진공은 허가의 진공자리요. 그전에 늘 말했잖아요. 진공묘유. 여기는 무상, 무주. 이 자리를 상이 없다고도 하고 머무름도 없다고 하기도 하고 이 자리를 이 자리는 그대로 묘유라고 됐죠. 묘용이라 하기도 하고 묘용 또는 활발발 자재라 하기도 하고 그놈이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활발발 자재예요. 그게 바로 묘용이죠. 활발발 자재한 자리. 불수자성 수연성을 하고 여가 불변이고 이쪽이 불변이라면 여기는 수연이고 수연. 진여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불변 수연. 오늘 다 해버렸어요. 이제. 그거 했으면 다 끝났지 뭐. 그렇게 잘 알아보면 그 이상 더 견성할 수 없잖아요. 견성해봤자 그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보리열반도 역시 그와 같다. 한번 성불한 다음에는 다시 나무가 재된 다음에 다시 나무 되거나 또는 순금이 된 다음에 광석에 파묻히지 않는 것처럼 그와 같이 정금이 다시 광석이 되지 않는 것처럼 제가 다시 나무 싹이 안 되는 것처럼 그와 같이 된다. 이게 다 불공열애장을 말한 거예요. 공열애장, 불공열애장. 그 전에 저우에서 공열애장을 말했죠. 7처 증심장에서 10번 견성을 밝힌 데서 모두 다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고 화합도 아니고 화합 아닌 것도 아니라는 것은 다 공열애장의 도리고 여기는 불공열애장입니다. 불공열애장의 도리를 밝힌 거. 이제 여기서부터서는 공불공 열애장을 밝힙니다.